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이달에 꼭 사야 할 강추템이 뭔지 함께 보실까요? 코스코에 닥터포 헤어 샴푸가 입점했어요. 닥터포 헤어 하면 세계적인 헤어케어 브랜드로 탈모 두피케어 샴푸로서는 1등이라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그 명성이 자자한데요. 닥터포 헤어를 대표하는 유명한 폴리젠 오리지널은 두피 각질, 피지 등 복합적인 두피 고민 해결부터 탈모 증상 완화까지 한 번에 케어하는 기능성 샴푸로 두피 케어나 탈모에 관심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시중에선 500ml에 $25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코스코에서는 750ml 용량 2개가 $33.99예요. 가격이 너무 좋죠? 함유된 영양성분으로는 헤어 볼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죠. 비오틴과 두피 장벽을 강화해주는 세라마이드 MP 그리고 유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사발팜 열매 추출물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또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피 모공보다 2500배 작은 나노 사이즈의 마이크로 리포솜 캡슐에 담아 세 가지 주성분의 흡수율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데요. 샴푸할 때 두피에 겉도는 것이 아닌 두피 깊숙한 곳까지 흡수되어 영양분을 채워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 펌핑하자마자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향이에요. 우유빛깔의 텍스처가 아주 진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처럼 주르륵 흐르지도 않는 적당한 점성에 굉장히 고급진 헤어팩 트리트먼트 느낌이에요. 적은 양으로도 몇 번만 비비면 거품이 풍성해지는데 가볍고 잔잔한 거품이 아니라 거품 자체가 리치하면서 탄력이 있어요. 중단발머리 기준 1회 펌핑만으로도 충분히 샴푸가 가능해요. 거품이 잘라서 구석구석 문지르기 편하고요. 샴푸에 함유된 영양이 그대로 흡수되는 느낌이랄까요? 일반 탈모 샴푸들은 샴푸한 후 머릿결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감고 나면 머릿결이 부드럽고 촉촉함도 오래가고요. 세정력이 좋아서 무척 개운해요. 저는 환절기만 되면 피지와 두피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닥터포 헤어 폴리젠 오리지널을 사용하고 난 후 두피 가려움증이 개선됐어요. 10월에 입점해서 5주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두피 케어와 탈모 예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체 마시고 지금 코스코로 달려가세요. 얼클레드 넌스틱 스킬렛 3종 세트가 $79.99예요. 12인치, 10인치, 8인치로 요리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이즈들인데요. 3중 바닥에 오븐과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고요. 넌스틱이라 사용 후 관리하기도 참 편해요. 동물 캐릭터가 그려진 애니멀 머그 세트예요. 한 박스에 6개가 들어있는데요. 요렇게 각각 동물 그림이 있는데 재밌으면서도 너무 예쁘네요.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고요. 머그 크기가 커피나 주스 담기에 딱 좋고 무게가 많이 무겁지 않으면서 야무지고 내구성이 좋아요. 6개이니 가족컵으로 사서 캐릭터별로 각자 하나씩 정해 사용하기 좋고 지인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에요. 버드락 홈에서 나온 그레이징 보드예요. 소재는 100% 아카시아 나무에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으로 아카시아 나무에 자연스러운 나뭇결이 그대로 잘 살아있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카시아 나무는 밀도가 치밀하고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음식을 담기에 이상적이라고 해요. 31인치 넉넉한 크기에 두께감도 좋고요. 이제 곧 땡스기빙의 연말에 손님 초대할 기회가 많아지는데요. 테이블 위에 이거 하나 딱 놓고 치즈나 각종 디저트, 핑거푸드, 과일 등을 올려놓기에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양쪽에 손잡이도 있어 운반하기 편하고요. 커다란 사이즈에 이렇게 퀄리티 좋은 보드의 가격이 $19.99밖에 안 해요. 수출 주입한 매트리스 프로텍터가 코스코에 있어요. 냄새 조절을 돕고요. 패브릭의 촉감이 부드러우면서 시원하고 100% 방수 및 통기성이 뛰어난 소재예요. 기계 세탁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먼지, 진드기 등을 차단시켜줘서 매트리스의 안정과 청결을 유지시켜주는데 무척 도움이 돼요. 킹 사이즈는 27달러 99센트고요. 바로 옆에 퀸 사이즈도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안 보테니컬 비누예요. 이 비누는 계속 판매되는 게 아니고 아주 잠깐 판매를 했다가 1년 넘게 안 보이는 제품이라서 보일 때 사둬야 하는 아이템이에요. 보통 이거 4개에 20달러가 넘는데요. 8개에 16달러 49센트예요. 성분도 좋고 향이 온화한 향이라 호불호가 없고요. 비누가 단단하고 물에 닿아도 쉽게 무르지 않아 아주 오래 써요. 보습력이 뛰어나서 건조한 가을, 겨울에 이 비누로 씻고 나면 로션을 많이 바르지 않아도 오랫동안 촉촉하더라고요. 냉장 코너에 리틀리 클램이 나왔어요. 살아있는 새끼 대합 조개인데요. 리틀렉 대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대합 사이즈가 크고 묵직하고요. 조개살이 탱글탱글하고 맛이 달짝지근한 게 감칠맛이 뛰어나요. 조개 모양도 좋고 아주 신선해요. 요리하기 전에 이물질을 뱉게 하는 해감 시간은 보통 2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3시간이 넘어가면 오히려 토한 걸 다시 흡입할 수도 있다고 하니 무조건 길게 하는 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굵은 소금 한 스푼 넣고요. 뚜껑을 덮고 2시간 뒀다가 깨끗한 물로 잘 헹구면 돼요. 육수 낼 필요 없이 된장찌개에 그냥 넣기만 하는데요. 조개에서 나오는 천연 감칠맛이 워낙 좋아 국물이 끝내줘요. 찌개에 넣거나 대합탕으로 드셔보세요. 이건 냉동 코너에 있는 아시안 스타일의 핫팟으로 새로 나온 제품이라 맛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용물은 새우와 스노우크랩, 국수와 복초이, 버섯과 당근 등이 들어있고요. 각 재료마다 개별 포장되어 있어요. 이미 다 요리된 제품으로 냄비에 차례대로 넣고 데우기만 하면 돼요. 새우나 스노우크랩의 맛은 괜찮은데 국물 맛이 오묘해요. 토마토 페이스트가 기본 베이스인데 맛이 좀 시큼하면서 밍밍해요. 감칠맛이 부족해서 먹을수록 입맛 당기는 맛이 아니더라고요. 가격 또한 내용물과 양에 비해 너무 비싸네요. 노르웨이산 세먼 사시미예요. 냉동 제품이라 접시에 옮겨 담고 냉장실에서 5시간 정도 해동한 후 먹으면 돼요. 바로 먹기 좋게 슬라이스 되어 있고요. 유기농 간장과 고추냉이가 들어있어요. 먹어보니 아무래도 냉동된 제품이다 보니 연어 특유의 기름기가 살짝 돌면서 느껴지는 그 감칠맛과 탱글탱글함이 좀 부족해요. 식감이 좀 푸석푸석하다고나 할까요? 한인마트에서 파는 연어의 식감과는 좀 달라요. 어찌 보면 이 점이 냉동 연어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대로 먹는 것보다는 초밥이나 회덮밥으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그래도 냉동 음식의 장점도 있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급작스레 연어회가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기에는 좋겠어요. 새로 나온 논지에모의 냉동 리치예요. 껍질과 씨가 깨끗이 제거되어 있고요. 리치 크기가 제법 크고 동글동글한 모양이 대부분 온전히 유지되어 있어요. 냉동이지만 엄청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금방 잘 잘라져요. 입안에 하나씩 넣고 아이스크림처럼 먹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 과일과 같이 넣어서 스무디 해먹기도 좋고요. 요거트나 오트밀, 아이스크림에 토핑으로 올려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달달하고 시원한 디저트 생각날 때 하나씩 입에 넣어보세요.
시나몬 레이즌 브레드예요. 비주얼이 크랜베리 월넛 브레드와 비슷한데요. 많이 달지 않고요. 시나몬 향과 달콤 쫀득한 건포도가 콕콕 박혀 있는데 고소하고 맛있어요. 쌀과자예요. 요건 태국산으로 타이 자스민 라이스로 만든 한입 크기의 스낵인데요. 콜레스테롤과 트랜스 지방이 없고 설탕은 딱 2g만 들어가서 1/2 컵의 칼로리가 110칼로리로 그리 높지 않아요. 10가지의 각기 다른 모양의 바삭한 스낵인데 맛은 살짝 달콤 짭짤하면서 고소한 게 한 번 열면 손이 계속 들어가요. 쌀과자 좋아하시면 요거 꼭 쟁이세요. 치킨이 들어간 김치 볶음밥이에요. 먹어보니 닭 특유의 누린내가 의외로 좀 나고요. 밥이 좀 질어요. 포장지만 보고 호기심이 생길 만한 제품일 수 있는데요. 저는 먹고 난 뒤 재구매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